기다리겠다고 했었지.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겠다고. 네가 말했었지. 오라버니, 지금은 다 있죠. 여기가 치악산이라는 것도,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도 모두 다 있죠. 잊을 수 없는 기억도 있어요. 동호 씨는 그 기억도 모두 묻어버리자. 지금이 1951년이 아니고 1945년 서울이라고 생각하자. 그때 그 청계천변이라고. 넌 반도체 세탁부고 난 그런 너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자. 혜경아, 너무 늦은 거 알지만 약속대로 너에게 돌아왔다. 레닌그라드에서 널 그리워내고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네 손길이, 네 약속이 나를 살려 여기까지 오겠구나. 오라버니를 많이, 아주 많이 로서 민족 해방 6주년을 맞이했어.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던 조국의 광복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오.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이뤄낸 해방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오. 형제가 형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열강의 궁에 맞춰 피 흘리며 싸우는 두 동강난 조국은 결코 아닐 것이오.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모든 인민이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통일 조국이 오기를 기원합시다. 우리가 꿈꾸던 해방,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냅시다. 바로! 부대원들 환영한다. 어서 오셔 박동지. 박동지가 여기까지 와줄 줄은 몰랐어. 그래, 어떻게 험로를 뚫고 오셨어? 가열차게 해방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유격대도 있는데 아이 넓은 사죽에 전화 못 들어오겠습니까? 아무튼 잘 오셨어. 아, 이쪽은 오철영 대자, 이쪽은 최원혁 중자요. 알고 있어요. 우리 해방군의 자랑이 오철영 대자. 감사합니다. 오, 우리 당의 일원과 최원혁 중자, 반갑습니다. 잠시 목이라도 축이고 쉬고 계시오.
난 비로봉 박사의 안동군 준자를 만나고 오겠어.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박동자 여기 있게. 응? 자, 가자. 그럼 막사로 가시죠. 아, 나는 신경 쓰지 마시오. 난 여기 황동주와 더불어 이 치악산 게릴라 부대 돌아가는 사정 얘기나 들을 테니까. 당에서 이런 결정을...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류가 없어. 의원을 제거하라. 운동기 의원을 숙청하라. 확실하게 해야 하오. 이건 남대문의 책임자가 오천영 대자 아니오. 그의 동의부터 받아야 하오. 무지원은 보통 학교 제자여. 자기 선생을 제거하는데 움직여주겠소. 보다 당성이 강하고 투철한 군인이요. 모처럼 대자만이 운동기 위원을 숙청할 수 있어. 고소한 냄새가 남대문에 진동을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원님 생각이에요. 그래도 해방 기념일인데 정말 별게 없네요.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송깃떡을 조금 지졌어요. 술을 담근 거야? 이런 시국에 술이라니요. 송화밀수예요. 송화가루는 지난 봄에, 석청은 저번에 좀 땄어요. 다들 힘 좀 내시라고요. 맛 좀 보시게 좀 드리지 그래. 전쟁은 전쟁이고 죽도록 연자방아 돌리는 말도 명절 하루는 좀 쉬게 하는 법이잖아요. 병사들도 최 교수님도 대장님도 오늘 하루는 좀 편하셨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맛이 좋습니다. 예? 병사들이 좋아하겠다. 고향 생각나서. 아, 초소병들 교대 시간인데 병사들 저녁거리부터 좀 들려주겠니? 예, 우라버니. 예, 중자님. 뭐 그러게. 힘들지 않은가? 수고가 많다. 해방절 기념 특식이에요. 드셔보세요. 석경에게 돌아가는 게 어떨지 생각해보았소. 제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가라 하세요? 제 생에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